하이파이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네, 마지막은 하이파이브. 이렇게 지금 뭐 기능 하나 하나씩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메트로놈 뭐 이럴 수 없으니까 메트로놈 들리는 거야? 뭐해? 튜너랑 메트로놈 있는데 이건 뭐 튜너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하이바이브로 퉁쳐봤습니다. 네. 네, 메트로놈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기술 지원 영상 있으니까 가서 10분짜리 한번 보고 오시면은 여기서 하이바이브의 아주 디테일한 기능들까지 다 익히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아직까지도 확인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하이바이브의 지금 뭐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에다가 그렇죠. 뭐 루퍼 기능 그리고 각종 내장 이펙터들 어허. 그런 걸 다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기타 자체가 사실 스펙이 고스펙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거기에 하이파이브가 그냥 얹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기타가 좀 볼 게 많습니다. 볼 게 많죠. 디자인이 딱 봐도 정말 화려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스펙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목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상판이 시테카 스프루스 베어 컬러예요. 이 베어 컬러라는 게 그죠 곰이 발톱으로 핥힌 것 같다 해서 이제 베어 컬러고 옆면은 이제 스네이크우드입니다. 측판이 스네이크우드 정말 뭔가 뱀 같은 느낌. 그리고 후판은 보코테 피겨드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세 개가 그렇습니다. 셋 다 되게 특수 스펙에 아주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기타입니다. 하이바이브 CHV32 모델이고요. 하이바이브가 10, 15, 20, 30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스펙이 달라지는데 이건 그 최상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78만원 가장 좀 비싸죠. 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2.29kg, 두께는 103mm, 구프레디 뚤레는 86mm, 쉐입은 클래시컬 쉐입입니다. 시트카 스프루스 베어클러 상판에 측판 스네이크우드, 후판 포크트 피겨드, 피니쉬는 글로스고요. 넥은 카야 마호가니 D쉐입 넥에 헤드머신은 클래시컬 슬로티드, 너트는 52mm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은 51이고 얘는 완전 클래시컬 클래식이에요. 너트 그라파이트 재질의 52, 지판 브랑코 에보니우드, 지판 공률은 플랫, 스케일 길이는 650mm, 19프렛까지 있고요. 하이바이브 시스템에 브랑코 에보니우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사운드가 일단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통소리 자체가 제일 그렇죠. 깊이가 있고 좀 클래스가 있는 사운드가 그렇죠. 나옵니다. 들어볼까요? 네. 처음 시작부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팝적인 영역에 있기는 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기본 통소리 자체는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한 단계 더 깊다. 표현이 그렇죠. 네. 좋죠, 사운드. 네, 일단 그 하이바이브를 통해서 이펙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리버브입니다. 신기하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코러스 트레몰로도 있습니다. 이런 거 신기하죠?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 톤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듣고 왔고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니까 확실히 앞에 비해서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약간 돈으로 바른 소리가 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걸 딱 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딱 좋을 수밖에 없잖아. 앞에 옆에 뒤에 전부 다 축구판에 다 고급 목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그냥 돈을 좀 더 쓴 만큼 더 좋아졌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반주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무제 반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네, 반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기본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갖고 네. 쳐보니까 그렇죠. 기타의 그런 뭐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순수하게 잘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확실히 뒤에 숫자가 높아지면은 뭐 그만큼 좋아지기는 하네요. 오늘 기타 중에는 그래도 제일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하이바이브 네. CHV32 같이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실 여태까지 하이바이브에 대한 뭐 한 줄 평이라고 해도 사실 그 과언이 아니었죠. 네.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앞에, 뒤에, 옆에, 그러니까 상의, 하의, 신발 차려 입으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풀 세팅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풀 세팅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일 첫 시간에 했었던 그 계량형 클래식에서 드렸던 게 15AC에서 드렸던 게 이제 그 버스킹 만능 버스킹 기타 이렇게 만능 버스킹 클래식 이렇게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15E CHV 15E에서 드렸던 게 마이킹 앤 버스킹. 아 그렇죠. 마이킹도 된다. 녹음도 된다. 네. 저는 이번에 마이킹 앤 버스킹 앤 더 킹. 더 킹. 오케이. 얘 왕이야. 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5, 평균 점수 74점.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갑자기 네. 최고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72에서 74.5로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어쿠스틱 기타 스쿼드보다 높은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라거 중에서는 최고득점을 받은 네.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이바이브 CHV 32 모델 같이 오늘 마무리로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하이바이브 시리즈들 나오는 대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거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